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다우 데이터입니다. 다우 데이터.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이전에 저를 만나가지고 대박을 낼수 있었던 그런 회원님이 있었습니다. OK님이라고 지금은 인연이 끊어졌는데 그 회원님이 이 종목은 너희들 내가 추천하는 종목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봤더니 지금 현재 바닷가가 3,000원이다. 이 종목은 약 23,500원에서 많게는 28,000원까지 홀딩해라. 그렇지만 이 종목이 23,600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23,600원을 넘어가지 못하면 이 종목은 일단 보유 물량의 70%는 끊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3,000원에 샀으니 이 종목에서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몇 년만 기다리면 여러분들 재산이 약 600%를 먹을 종목이다. 이렇게 시황 분석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저를 찾아오실 때 카페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고 바로 차트 분석, 시황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오실 수가 있고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최하 2,300%에서 2,000% 많게는 4,600%까지 대박이 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자, 왼쪽에 보면 목표가 100%에서 1,000% 대박 추천주. 자, 이런 종목이 아직까지도 바닥주가 저희 카페에 100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만나셔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고 그 다음에 인생 전환을 하고 싶다 그런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다우데이터 주가 예측 정보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 드리기 이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분석 시황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완전 바닥 3,000원에 여기가 약 2,970원이죠. 자, 여기가 바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굵은 선 보이죠? 여기가 작전 세력들의 평균 단가 마지노선입니다. 여기가 잘 들으십시오. 작전 세력들의 평균 단가 마지노선이다. 여기가 3,000원입니다. 대충 오른쪽에 이렇게 찍었으니까 자, 금액대가 나오죠? 자, 여기가 3,000원대입니다. 2,930원 정도 찍혔네요. 2,970원 여기가 바닥입니다. 여기서 매수 의견을 드려서 이 종목은 너희들 내가 최하 600% 정도 수익을 날수 있는 종목이니까 믿고 기다리면 너희들 인생이 1,000만 원 투자했으면 앞으로 몇년 안에 6,000만 원이 될 것이고 1억을 투자했으면 그 자본금이 6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시황 분석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이 이 꿈의 수익률을 결국은 다못 먹었죠. 왜? 주식이라는 게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하니까 지금 600% 올랐으니까 이게 이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여기서도 엄청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 꿈의 수익률을 다못 먹은 거죠. 주식은 사람을 올바르게 만나야 되고 올바른 사람을 만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믿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저한테 통째로 맡기셔야 됩니다. 자, 이 분석 시황률 구체적으로 지금은 매물 하방 압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세한 차트 분석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도 알려드려도 제 얘기를 믿지 않을 테니까 제가 이 종목을 660% 수익 날 때까지 어떤 시황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는지 그 근거 자료부터 보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 시황 분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13년도 2월 21일이죠. 여기 다우데이터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2차 다시 추천가 다시 2차 2014년도에 또 별도로 또 드립니다. 여기서는 완전 바닥이고 상승 1파를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 2파가 오는 바닥 구간에 비공개 구매 50호 종목명입니다라고 해서 시황 분석 자료를 드리는데 애초 처음에 분석했던 자료부터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데이터 주가 예측 정보. 자, 영업이익이 문제이기는 한데요. 이 종목은 감수를 하고, 영업이익에 대한 것은 재무 분석을 이 종목은 감수를 하고 손절가로 잡고 투자하실 분은 하십시오. 자, 바닥 분석가 3,550원, 그 다음에 3,000원, 저부터 3,550원, 아주 계속 매수 의견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런 확신에 탄 매수 신호를 여러분들은 자신의 이익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매수 급소를 치고 들어갔더니 82% 수익이 났습니다. 자, 바닥 분석 이후 87% 수익 중입니다. 상승장입니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은 이 종목은 무조건 600%는 따먹고 들어간다. 다시 평균 단가, 다시 추격 매수 구간 들어가서 3,100원 상한가 쳐가지고 145% 수익 중입니다. 이제 추가 반등이 연속으로 강하게 오는 구간입니다. 조정이 끝났죠. 올랐다가 떨어졌으니까. 자, 조정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이 종목이 연속으로 강한 반등이 오는 구간이다. 내가 추천한 종목, 이 종목은 600%는 무조건 먹는다. 자, 강하게 오는 거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바닥 매수자는 우리가 기다린 세월을 몇푼 수익에 덜러덩 팔아먹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행진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600% 넘게까지. 이렇게 분석 시황 정보 자료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 종목은 자, 한번 보십시오. 자, 2014년대에서 아까제 봤던 대로 370% 수익 중인데도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 자, 이때 170%, 145%인데도 홀딩. 단한 번도 매도 분석 안 내리죠? 왜? 이 종목은 애초 제가 처음서부터 추천드렸을 때 6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자, 그렇게 해서 분석 시황 정보 자료가 여기 개별 구매 종목으로 바닥 3,000원에서 한번 상승권을 줘서 상승 1파 주고 조정이 끝나는 구간에 다시 비공개 구매 종목으로 해서 여기 종목명입니다. 해서 여기 분석 시황 댓글을 다시 답니다. 자, 비공개 구매 종목. 자, 100에서 1000% 대박 기대주 안에 이 종목은 600%를 먹을 종목이다. 다우 데이터, 재무구조는 좋습니다. 생명선 근저가에 다시 2차 바닥가에 매수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희 카페에 OK님이 매수를 들어가서 강력 홀딩해라. 자, 1차 목표가 14,700원. 아직은 홀딩이다. 자, 3,000원, 4,000원일 때 3,000원에서 100% 올랐으면 대충 계산 잡아도 뭐한 6,000원대, 6,000 한 몇백 원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목표가를 자, 6,000원, 6,500원일 때 1차 꼭지 목표가를 얼마로 잡습니까?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14,700원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14,7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잡았으니까 여기를 추가 돌파를 하면 2차 목표가를 다시 제시한다. 그러니까 일단 현재 6,000원대니까 14,700원까지 올라가도 최소한 100%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홀딩해라.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왜? 이 종목은 600%갈 종목이라는 걸 알고 추천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다려 봤더니 결국은 14,700원을 돌파를 했죠. 그렇게 해서 2차 목표가 제시합니다. 19,500원까지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바닥 분석 이후 280% 수익 중입니다. 자, 위 분석대로 2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여기를 지지를 하고 홀딩을 하면 1차 23,600원. 자, 보십시오. 2차 목표가 미리 예측해 드린 겁니다. 미리 예측해 드려서 200% 수익 중일 때 200%, 여기는 바닥 분석가가 4,800원이죠. 왜냐면 1차 바닥에서 아까제 주가 예측 정보에서 3,000원에 매수 의견 드렸고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다시 이제 상승 2파가 오는 바닥 구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2차 바닥이니까 신규 매수할 사람들은 4,000원대에서 다시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여기 보시면 23,600원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를 돌파를 하면
28,000원까지 홀딩 하는데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수익 실현해라. 450% 현재 급등 중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얼마 갔는지, 아까도 23,600원이라고 그랬죠? 23,600원. 자, 여기 보십시오. 정확히 23,600원이죠? 한 틱도 안 틀립니다. 자, 이때의 분석 시황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4,500원을 돌파를 하면, 여기를 돌파를 하면 2차 목표가 23,600원까지 홀딩해라. 그렇게 해서 정확히 이한 틱도 안 틀리고 꼭지 목표가를 쳐서 지금 급락 중입니다. 자, 23,600원을 돌파를 하면 추가 반등권이 조금 더 온다. 아, 이렇게 제가 시황 분석 드렸죠? 근데 여기를 못 넘어가면 28,000원이 갈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를 못 넘어가면은 여기에서 일단 보유 물량의 70%는 끊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600%는 먹을 것이다. 자, 그 정확한 시황 분석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십니다. 정확하죠? 4,000원일 때서부터 14,000원 목표가 제시하고, 그리고 14,000원을 돌파하니까 23,600원까지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해서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정확히 제가 600% 넘게 잡은 거를 꼭지 목표가에서 한 틱도 안 틀리고 여기서 고점을 때려맞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시황 분석이 가능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은 별도로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아, 이게 또 어디로 갔나? 아, 여기 나오네요. 자, 이전에는 저희 카페 정회원들한테만 잠재자산을 제가 볼수 있게끔 해드렸는데, 이게 회비가 비싸니까 일반인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를 별도로 카페를 개설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앞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 종목, 그런 종목이 있으면 저한테 잠재자산을 물어보시면 제가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이 대박이 날지 쪽박이 날지 제가 저 잠재자산을 보고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바닥에서 3,000원에 매수 의견을 드려서 왜 목표가를 600%를 넘게 잡았는가? 자, 그런 것은 잠재자산을 보시면 다 잡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동 종목의 600%를 정확히 고점에서 때려맞고 밀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자, 지금 간단하게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절대 요 구간을 못 넘어가잖아요. 여기서 한 틱도 못 올라가죠. 자, 여기도 요 구간을 절대 못 올라가죠. 여기를 돌파를 해야 여기를 가는데, 자, 여기를 돌파를 못 하죠. 돌파를 해야 여기를 가고, 여기를 돌파를 해야 여기를 가는데,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 지금 요선과 한번 보십시오. 요선. 보시면 한 틱도 안 틀리잖아요. 한 틱도 못 넘어가잖아요, 여기. 자, 여기서도 한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는데 여기를 못 넘어가죠, 한 틱도. 자, 이런 거, 이게 주포들, 작전 세력들의 평균 단가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못 넘어가니까 이게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은 이미 제가 원하는 1차 꼭지 목표가를 아까 분명히 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종목이 다시 추가 하락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대해 결정이 납니다. 자, 이 종목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은 이 종목을, 뭐 회사 내용이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3,000원대, 4,000원대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왜 굳이 2만원, 15,000원 이렇게 주고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작전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수해서 주가를 끌고 올라오면서 지금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다시 와서 이거를 도파시도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는 당장은 힘들다. 그러면 당장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방 압박이 강하겠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매수할 시기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작전 세력들한테 속아가지고 사기꾼 카페한테 눈탱이 당해서 이 구간에 매수 들어가는 거지. 자, 2,000원, 3,000원짜리가 지금 거의 1000%까지 올랐는데 이 종목이 어디서부터 올랐습니까?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2,000원서부터 올린 종목이에요. 2,000원. 여기 2,000원대서부터 지금 1000%로 치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인데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몇푼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한 방에 죽는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사십시오. 바닥에서 사시면 자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바닥주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추천 여기 100% 지금 현재 이거 지금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50개 보기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에는 몇 프로 수익 중이라는 게 없죠. 자 요거 2017년도 100%에서 400%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요건 100%에서 300% 올라갈 종목이다. 요건 100% 200% 먹을 종목이다. 요건 100% 500% 요건 500%까지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현재 500%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추천하고 난 다음에 95% 올랐고 여기 500% 올라갈 종목인데 140% 올랐고 자 여기 아직 몇 프로 수익 중안 나오죠. 요런 종목은 지금 아직까지 완전 바닥입니다. 제가 바닥에서 매수해서 뭐 100% 200% 오른 종목은 저는 절대 추가 상승이 더 온다라고 해도 저는 알고 추천하지만 그래도 절대 회원들한테 추천 안 합니다. 왜? 지금 막 바닥 찍고 턴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여기 있잖아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제가 분석 드리는 것대로 그냥 저를 믿고 세월을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1,000만 원 투자하면 3억도 될수 있고 아자 뭐야 3,000만 원도 될수 있고 1억을 투자를 하면 5억도 될수 있고 1000% 가까이 오를 확률이 높은 종목도 저희 카페에 아직까지 있습니다. 여기 100%에서 1100% 예측 대박 시리즈 59탄 바닥에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110% 수익 중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더 올라간다라고 해도 굳이 비싸게 살 필요 없어요. 왜? 저희 카페에 여기 아직까지도 있거든요. 여기 바닥주들. 이런 종목들 들어가가지고 몇번 먹으면 1000% 되는 거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